자, 이번 경기는 도쿠가 키쇼 닌자와 그리고 시마즈 가문의 카타나 하타모토의 싸움이 있겠습니다. 카타나 하타모토는 120명이고요. 도쿠가 키쇼 닌자는 180명입니다. 그러면은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쇼군 돌타워 방송이 보고 싶을 땐 네이버 검색창에 약쟁이 BM을 검색하신 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때까지 제가 방송을 했던 모든 쇼군 돌타워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쇼군 돌타워에 알고 싶다,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이제 어떤 게 있거나 어떤 게임인지 알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약쟁이 BM을 검색을 하세요. 자, 닌자의 특성, 빨리 좀 최전방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야드는 그 행진이구나. 그냥 닌자 기 도쿠가 기쇼 닌자. 아, 중국 화력군데. 하, 중국이 더 센데. 그리고 카타나 사무라이, 영웅 등급의 카타나 사무라이입니다. 야들이 카타나 사무라이 중에선 가장 세요. 일단은 옷하고 머리 장성구부터 틀려요. 가장 센 부대입니다. 닌자 싸우기에 충분한 부대예요. 북한 행진잼. 숫자는 닌자가 더 많습니다. 가자, 이제 전쟁을 하러 왔다. 사무라이 닌자. 자,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거요. 닌자 투척. 전투 시작. 아, 닌자다! 와, 뭐야? 엄청 잘 싸우는데? 애들 무슨 차와마서급인데? 엄청 잘 싸워! 야, 상대가 안 돼! 아, 야들이 전부 다 장군급이라고. 아, 야들이 전부 다 장군급이구나. 엄청 잘 싸우는데. 장군 목다임. 와, 닌자가 씹혔어. 야, 닌자 대장 도망간다. 좋아, 각 나왔습니다. 저 친구들하고 차고갑사하고 붙여. 아, 저번에 한 붙였지. 정의로 해서 한 털렸나? 야, 혼자 탈출하네. 그러면은, 와, 닌자의 패배입니다. 시마즈 카타나 하나모토의 승리.